큰 박스예요. 박스 커요. 예, 선물 받았어요. 지난번에 대전에서 시내버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요. 그런데 아직 내릴 때가 안 됐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일어나셨다가 차가 천천히 출발해서 펑 미끄러워, 저 빗물에, 거기 비가 온 날이었어요. 쫙 미끄러진. 그날은 괜찮다고 그러시더니 아니 나중에는 경찰에 접수하고 보험 처리해달라 그러고. 그런데 경찰에서 운이 나빴다, 어쩔 수 없다, 버스에서 승객이 다쳤으면은 방법이 없다, 운전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됐죠. 제가 그랬습니다. 운전 잘못 없습니다. 범칙금 내지 마시고 즉결 심판, 즉결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 사건 기억나세요? 그 사건 먼저 보고하죠. 저 앞에 멈출 겁니다. 승객은 요 분이세요. 예, 멈춰요. 앞차랑 바짝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깻잎 한 장처럼 보이죠? 실질은 한 3, 4m 정도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차가 출발했죠. 나도 출발하는 그 순간에 아주머니가 빗기, 아이고, 저 물기에 꽈당 넘어지셨어요. 네, 이 사건 119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바쁜데 이제 갑시다. 그 나중에 가다가 나중에 내리시면서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고 내리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경찰에 접수하고 그리고 대인 접수해달라고 그러고. 운전자 잘못이 있습니까? 버스 내에서 승객이 다쳤을 때는 무조건 내 운전자 잘못이다? 아, 그거는 내가 급 출발했을 때, 급 제동했을 때, 급 회전했을 때, 그럴 때죠. 운전자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범칙금 내지 마세요. 즉결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즉결 가서 이렇게 무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의 시내버스 승무사원분들께 진짜 바이블이 될수 있는 대단히 훌륭한 판결입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모 경찰서에서 교통조사 계장께서 저희 사무실 전화 왔어요. 이 판결문 좀 보내주세요.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이 판결이 이제는 이 판결이 어떻게 벌점하고 범칙금을 부과해요? 그 운전자분 젊은 분이신데요.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벌점, 범칙금, 이게 그대로 남게 되면은 그럼 이분은 운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못 올라가요. 계약기간 끝나면은 나 정규직으로 올라갈 그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을 버려야 돼요. 이 판결. 이분이 그냥 끝내야 되나? 그런데 변호사님, 이분이 저한테 올려주신 게요. 저한테 뭐라고 올려주셨냐면은 경찰분이 억울하겠네요 라면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있으면 범칙금 내야지. 그리고 내가 저 피해자도 다 치료해주고 다 보험 처리해주고 다 해야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잘못한 걸까? 나 혼자 억울하다고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자. 변호사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예. 제가 바닥에 물기 있는 곳에 미끄러지면 넘어진 것 같네요. 운전자에게 잘못 없어야 됩니다. 범칙금 내지 말고요.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꼭 무죄 받으세요. 그리고 무죄 판결 이거를 소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에 소개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진짜 이 선물은 다른 선물보다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이 시내버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꿈을 저버려 하셨어요. 저는 저 버스 회사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못 하시더라도 거기에 노조위원장께서 이분께 진짜 큰 상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회사의 다른 승무사원분들도 누구나 다 똑같이 언제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나도 곧 잘릴 거야 곧 잘릴 거야. 근데 거기에서부터 내가 조심하면 난안 잘릴 수 있다. 나는 벌점 범칙금 안 먹을 수 있다.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무죄. 진짜 대전에 어느 시내버스인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에서 이분께 그래 우리 열심히만 하면 우리 조심해서 안전운전만 하면 우리 경찰에서 아무리 벌점 범칙금 부과한다더라도 자 즉결 가면 돼. 즉결 가면 무죄 나오잖아.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이 버스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대한민국의 모든 시내버스 승무사원분들께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죠. 아, 거친 가시밭으로 그냥 저 가시덩굴만 많았어요. 근데 거기 어느 날 갑자기 쫙 아주 쫙 깔끔한 등산로가 생긴 거예요. 이분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시내버스 승무사무국에 큰 힘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홍삼원 마시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셔서 좋은 방송 해주세요. 아, 이분 제가 함자 얘기할게요. 방송 채택 글번호 14039 시내버스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 질문자 구호영님께서 홍삼원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저희 직원이 구호영님 진짜 이분이 아니 시내버스에서는 영웅이세요. 영웅. 저런 무죄 판결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게 됐죠. 예,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시내버스입니다. 새벽 3시경이에요. 이때는 7월 9일 제가 무죄 판결문 올린 게 7월 8일이었었는데요. 그런데 7월 9일 새벽 3시경에 잘 보세요. 어떤 일일까요? 자, 내렸어요. 아니, 저 차가 서요. 자, 올라타십니다. 네. 저 먼저 타신 남자분. 어? 뭐야? 아파. 어? 아이고, 앉았어요. 자, 뭘까요? 다시 한번. 여기 앞문으로요. 앞문으로 남자분 먼저 탔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이 탑니다. 여자분은 이쪽에 앉을 거예요. 남자분은 이쪽에 앉을 거고요. 근데 남자분이 앉으면서 잘 보세요. 자, 여자분이 옆으로 들어가고 남자분이 여기에 으쌰! 아이고! 으쌰 하면서 뭘 부딪혀요. 나중에 아파해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얻어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서 손을 잡고 으쌰! 그러고 아이고 무릎을 만지네요. 뭘까요? 네. 뭐냐면 지금도 네. 예. 뭐냐면은 이겁니다. 요거. 흰색. 요거. 저기 앉으려고 그러다가 여기가 좀 높아요.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무릎에. 예. 그러니까 아야야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앉기 전에 저보고 출발했다고 저보고 대인 접수해달래요. 승객이 착석하기 전에 출발했다 치면 무조건 버스 승무사원이 잘못인가요? 아니, 만약에 앉기 전에 출발해서 뒤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흰색으로 된 기둥, 저기 부딪힌 건데. 아니, 이거 앞 구조물하고 접촉한 건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사진. 요거. 여기 오른쪽 무릎 팔 이렇게 들어가다가 혹시 그분 술 드셨나 했더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음주 여부는 확인을 못했답니다. 전 이거 처음에 이런 거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분 모두 다 2번입니다. 버스 운전 잘못 없다. 아니 거기에 거 들어갈 때 잘 보고 들어가야지. 아니면 뒤로 가든가. 왜 걸렸다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려다가 식당에 가서 내가 어디 앉을까요? 네, 좀 편하신데 앉으세요. 앉으면서 여기 들어가다 발푹 해서 거기 급하게 들어가다가 저 식당 그 테이블 그 저 모서리나 또는 그 테이블 그 기둥에 부딪히면 아니 씨. 그럼 그 식당 주인이 물어줘야 될까요? 물론 식당 주인이 아이고 괜찮으세요만 하지.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이 딱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내가 앉을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 되죠. 저거는 운전자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이거는 버스의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운행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죠. 아니 자기네 집에서도 들어가다가 더 안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구 이런데 아예 부딪혔다. 살짝만 돼야 되는데 무릎 부딪혔네. 이런데 부딪힐 수 있잖아요. 좀 가다 보면 학교에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요. 책상 걸상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가 좀 빨리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툭 한 번 이게 모서리 같은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너 왜 어제 책상 옆에 놨어? 내 앞에 있는 저 친구한테 그럴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조심해야죠. 따라서는 운전자의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앉기 전에 출발했다? 아니 앉기 전에 출발한 것 때문이 아니고 차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도 저기 들어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 보고 들어가야죠. 저건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요. 아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놨어? 이씨 여기로 좌석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버스 회사장들 하세요. 그거는요. 버스 운전 잘못 아니에요. 버스 운전자에게 이 경찰에 접수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저거 운전자 저 운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네요. 네, 앉은 다음에 출발했었는데 미리 출발한 거 그거 관계없이 어차피 본인이 들어가다가 부딪힌 건데요. 이거는 운전 잘못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런데 다친 사람 치료비는 줘야지. 그러려면 운전자 잘못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운전자한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겠다 그러면 노, 범칙금 안 받겠습니다. 즉결 보내주세요. 그래서 즉결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쌓아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 나왔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꼭 무죄 판결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 승객분은요, 만약에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사고면은 산재가 됩니다. 산재로 처리하세요. 그게 아니고 친구분들하고 뭐 이렇게 저 저녁 때, 아니 지금 10시 넘으면 다문 닫잖아요. 그냥 어디든 다녀오시다가 뭐 그랬다 그러면 그럼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버스에 보험으로 치료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 받으면 치료비 몽땅 다 토해내야 됩니다.